자, 가봅시다. 얘는 에너지가 저 뭐야 실드인 대신에 기본 총이 엔터 더 건전 캐릭터들 중에서 제일 좋아요. 그리고 물 뿌리는 것도 좋고 전기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 로봇 캐릭터는 기본적으로 감전되는 일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진짜 집중해서 해야 돼요. 로봇은 맞으면 복구라는 게 안 돼서 부담스럽죠, 사실. 자, 1.5층 가려면 요걸로 합시다. 로봇 귀엽긴 하다. 근데 해골 이거 요 소리도 좀 귀엽고. 자, 저쪽에 있네요. 오, 미쳤다. 자, 저건 나중에 깝시다. 아, 설마 돌연변이 이런 거 나오는 건 아니겠지? 근데 저 약간 완전한 고인물은 아니에요, 제가. 진짜 완전한 고인물들은 워낙 잘해서. 한 대도 맞으면 안 돼, 한 대도. 좋고요. 1.5층을 가야 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열쇠가 하나라도 안 나오면 저걸 못 가네. 그쵸? 2.5층을 갈 거니까 열쇠가 나와야 되는데. 아이씨, 폭탄 열쇠 나오지. 자, 얘가 함부로 구르지 않습니다. 굴렀다가 착지하는 지점에 총탄이랑 만나버리면 피할 수가 없어서. 없어? 오케이. 자, 쓰레기. 흉내쟁이는 상자 등급이 높으면은 세다고 할 수 있어요. 그 싸우는 패턴이 A급이랑 S급은 틀려요. 싸우는 패턴이. 야, 이것도 좋은데. 열쇠 하나는 일단 무조건 사야 되는데. 아, 열쇠가 좀 나오지. 근데 열쇠를 지금 하나를 사서 저걸 열어버리면 1.5층을 못 가잖아요, 지금. 로봇에게 흡혈귀는 피를 못 빨고. 아, 못 빨겠네. 치료사는 고무를 줘요? 고무를 주는 거는 몰랐어요. 못 빠는 건 당연히 아, 그렇겠다 싶긴 한데. 자, 이걸 어떡하나. 아, 자, 저거는 그냥 일단 갑시다. 일단 갑시다. 일단 요거를 기본총으로 깨버리고. 그리고 다음 일은 다음에 생각합시다. 야, 맞았어, 씨. 아, 얘 진짜 맞으면 안 되는데. 꼭 한 대를 맞는단 말이야. 두 대도 안 맞아. 신기해요. 맨날 한 대씩 맞는 거 보면. 오케이. 보스러시도 좀 해봐야겠다. 아, 열쇠가 안 나왔어. 아이씨, 어떡하냐. 아, 어떡하지. 아, 저거 열고 싶은데 못 열잖아. 자, 일단 가슴 아프지만 그냥 이거 깨버릴게요.
S급 그냥 깨버릴게요. 그래도 애초에 저거 하려고 왔는데, 2.5층 가려고 왔는데, 그러니까 파일럿이었으면은 오? 아, 가슴 아프다. 자, S급. 아, 해금 그건 옛날에 했었어요. 황금고물 나오는 거. 하, 가슴 아프다. 자, 이랬는데 2.5층 못 가면 나 진짜 울어버릴 거야. 야, 이랬는데 2.5층을 못 가면 씨, 아, 가슴 아프다. 저 검은 상자가 깨지는 건 와, 너무 가슴 아프네. 맨 처음에 저거 나왔을 때 막 돌연변이 나오는 거 아니야? 막 이랬는데. 자, 1.5층입니다. 아, 이런데 너무 싫은데. 이거 타이밍이 위에를 가야 될 것 같은데? 그치? 오케이. 자, 갑시다. 괜찮아. 더 좋은 게 나올 거야. 걱정하지 마. 저보다 훨씬 더 좋은 무언가가 나올 거야. 그렇게 생각하자. 검은 상자는 또 안 나올걸요? 확률이 말이 안 돼, 그건. 와하! 오케이. 죽어라. 너희들 이렇게 하면 내가 또 이렇게 청소해줄게. 오케이. 아이, 지저분하게. 코하고. 아파서 뭐라고 할 순 없겠다. 컨셉이니까. 자, 됐고요. 가방 좀 더 깊숙이 들어가지 까비. 자, 얘 혼자 남으면은 무빙할 필요가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오케이, 나이스. 아, 잠깐만. 아이씨, 뒤에서 터지는 걸 생각을 안 했다. 아이, 제가 이렇게 한두 방씩 막다 보니까 이 로봇으로 리치까지 가는 게 힘들어요. 나이스. 와, 와우, 쓰레기가 나왔어. 와. 자, 이렇게 된 이상 부셔야죠. 부셔야죠. 나이스. 야, 벌써 검을 들었어. 대박이다. 그 석궁은 한 2층까지만 되게 좋아요. 그 이후에 무슨 뭐 다른 거 먹으면 당연히 좋긴 하지만, 오메가 총탄 무슨 그거랑 시작할 때 세지는 거 그거 먹으면 괜찮긴 해요. 석궁도. 아, 오늘은 날개 충분히 만들 것 같긴 한데요. 어제 머리에 깃 꽂고 끝냈거든요. 머리에 깃 꽂고 더 이상 못했었는데 오늘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벌써 1.5층 밖에 안 됐고, 아직 벌써가 아니고 아직 1.5층 밖에 안 됐고. 근데 그 날개를 만들까 아니면 바로 그 전까지 갈까, 이게 약간 무조건 끝까지 간다고 무조건 좋진 않거든요. 그 끝까지 가면 데미지가 좋아지는 대신에 단점은 그 바로 전 거는 공포탄도 써주고 죽으면은 아마 목숨 하나 다시 살려줄 거예요, 제가 알기로. 아닌가? 그건 아닌가? 우악! 우씨. 어? 너가 있었어? 근데 왜 공격을 안 했니? 너? 자, 됐다. 고물이 회전백이 멋있죠. 무엇보다 귀엽죠.
일로. 자, 얘 먼저 죽입시다. 곤란해. 됐구요. 아직도? 아, 저 밑에 버섯 큰 거 있다. 야, 자꾸 이렇게 오면 내가 못 나가잖아. 오케이. 왁! 오! 와! 종이 한 장 차이, 씨. 엄청 빨리 날라오네. 오! 자, 여기 상자방. 이 곰부리를 제대로 키우면은 장난 아니에요. 진짜 좋아요. 딜을 얘 혼자 다 해요. 내가 안 하고 그냥 나는 피하게, 아, 대신 죽어주는 거예요? 아, 난 피하기만 잘하면은 알아서 다 죽여주고 막 이래요. 나중에 딜이 좋아지면. 근데 분명 그것까지 볼 수 있어요, 오늘은. 볼 수밖에 없지, 지금. 너무 좋은데, 스펙이? 자, 그 다음. 예, 네, 총탄들 누워있죠, 그쵸? 이런 애들. 누워있는 애들. 아, 1.5층. 아, 그럼 이제 얘네들이 이제 나중에 변이되는 거구나. 아, 그런 스토리구나. 우와. 오케이. 이 스토리가 있었어.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아, 너희들을 쏠 수밖에 없구나. 미안하다. 자. 총알 필요 없는데 먹어야지 뭐 그래도. 야, 아, 이게 기름이구나. 어, 붉은네, 붉은네. 총탄 필요 없어요. 나 총 없지? 쓰레기랑 경찰 피해로 같이 얻은 적도 있어요. 아, 쓰레기랑 경찰 피해로? 그렇게 막 갑자기 그런 애들이 많이 나올 때가 있어요. 맞아요. 자, 비밀방 체크 한 번만 합시다. 여기는 없는 것 같고요. 저렇게 벽에 오브젝트, 요런 오브젝트가 있으면은 없어요, 비밀방이. 여기는 있을 수 있겠다. 가운데 없으면 또 있을 수 있긴 하거든요. 이거는 버릴까? 자, 지금 현재 요 정도면 이거 열어도 돼, 열어도 돼. 어, 열어도 돼. 오케이. 총 좋은 총 나왔다. 자, 비밀방. 와, 쓰레기가 보이죠? 어, 저건 저한테 쓰레기예요. 못 먹어, 못 먹어. 자, 마법 램프. 정말 좋은 총입니다. 한 발 한 발은 별론데 세 번째 제가 나와서 어퍼컷 해주잖아요. 저게 딜이 되게 좋아요. 딜 다는 거 데미지를 보시면은 제가 나와서 어퍼컷 할 때 갑자기 확 상승해요. 그쵸? 자, 분신 안 하니? 분신할 때가 된 것 같은데? 분신 한 번도 못하고 죽어? 자, 한 대도 안 맞고 깰 수 있다. 오케이. 와, 오케이. 죽어라! 오! 요거는 S급인데, S급인 거에 비해서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투네이션 서버? 그건 뭐예요? 어? 나 그건가? 저도 오늘 그 투네이션이란 걸 알았는데. 자, 요거 먹고요. 아, 열쇠 하나 갖고 갑시다. 이거는 줄 거 없어, 야. 자, 이제 죽으면 안 돼. 한 대 맞으면 안 돼. 아, 제발, 제발, 제발 맞지 말자.
제발 제발 맞지 말자. 이거 투네이션 요건 왜 나오지? 자, 요렇게 바꿉시다. 됐다. 됐죠? 안 보이죠, 이제? 요거는 터져요. 재장전, 이렇게, 요렇게 하다 보면, 뻥뻥뻥 이렇게 옆에서 터지죠? 근데 이게 S급 총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약해요. S급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근데 좀 괜찮은데? 업데이트 됐나? 생각보다 지금 괜찮아서 깜짝 놀랐네. 아, 그래 그래 맞아 맞아. 별로 안 좋잖아요 지금. 아, 오케이. 램프 채워주세요. 자, 죽었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상점 먼저 갑시다. 상점 옆에 재단방이. 오, 재단방인가? 잠깐만 잠깐만, 재단방 아니다 이건. 그치, 어. 벽 색깔이 재단방이 아니었어. 아, 에너지가 뭐 이렇게 나오니? 필요도 없는데 나. 오케이. 야, 벽지광이. 아, 아, 솔직히 벽지광이는 아니지. 저걸 어떻게. 아, 아, 짜증난다. 아씨, 짜증난다 지금. 났어 났어. 아씨, 이쪽 5층 또. 아, 나 진짜. 아, 진짜 짜증난다. 아, 뭐야 이게. 자, KG1640님, 원래 지금 제가 2.5층 가려는 거 1640님한테 보여드리려고 가는 건데, 다시 할까요? 아니면 이 기사를 다 키울까요? 원하시는 대로 할게요. 얘를 키울지 2.5층을 그냥 이거 접고 갈지. 아, 그럴까요? 오케이. 자, 그럼 기사 키우는 걸로 일단 할게요. 아, 너무 아쉽다 진짜. 어? 시너지다. 요건 좀 이따가 가시고요. 아이씨 참, 이게 오늘 아침에도 됐었는데. 오늘 아침에도 2.5층 갔었거든요. 오늘 또 저녁에 할 생각에 미리 연습하려고. 그때는 잘만 하더니. 자, 요거밖에 지금 없죠? 먹고. 자, 지금 상자가 하나밖에 안 나왔죠? 오케이. 자, 여기 갑시다. 그니까 볼 때마다 계속 이래가지고 진짜 미치겠네. 아, 미안한 것도 미안한 건데 짜증나는 것도 짜증나는 거라 지금. 어퍼컷? 이번엔 뒤로 빠져주면은. 뭐야, 벌써 죽었어? 뭐 이렇게 빠르냐? 아이쿠야. 요거 먹고. 자, 이건 부십시다. C급은 기분 좋게 부실 수 있어요. 나이스. 자, 어, 거울방이다. 자, 거울방 보이세요? 여기 거울이, 여기 상자죠, 상자. 아, 여기가 이제 상자 있는 위치예요. 상자를 열면 저주가 2.5가 오르고요. 상자를 공짜로 열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 색깔이
C급이죠. C급을 내가 저주 2.5를 얻고 열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버리면 돼요 저런 건. 저런 거 안 먹어. 퇴. 야, 기사가 데미지가 꽤 좋아졌다 이제. 머리에 저 꼽으니까. 아, 부시면은 그러면 그냥 없어지고 저주만 생겨요. 아닌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에, 에. 상자, 아, 거울을 부셔도, 와. 자, 이런 건 먹는 거 아니죠? 부시는 거죠. 아이씨, 열걸. 젠장. 오. A급. 자, 패트리어트 나왔네. 나이스. 좋죠. 여기 그거다. 아, 가슴 아파. 저거 부수면은 그냥 없어질걸요? 터질걸요? 제가 알기론 좀 그런데. 요거 먼저 부시고 옵시다. 아, 실화냐? 이러기야? 여기 놓고. 자, 일단 여기 먼저 갑시다. 빠르다. 거미 있다. 뻥. 그래서 저 저주방은 B급 이상 아닌 이상 안 열어요. 잘 사람들도 저주가 워낙 많이 쌓이니까 일부러 저주를 얻고 싶은 거 아니면. 자, 일단 시너지는 저거 그냥 먹을게요. 돈 주고. 상자 여러 개 있는 비밀방은 흔치 않죠. 아이씨, 별로 안 좋아하는 건데. 무슨 시너지냐? 됐고. 90년대 꼬맹이? 뭐야 이게? 무슨 시너지인지를 모르겠네요. 이거 폭탄 터질 때마다 계속 나오는 건가? 이거는 열게요. 갑옷 신시사이저. 이게 제가 알기로 예, 맞을 때 확률로 갑옷을 만들어낼 거예요. 근데 별로 그닥 확률이 그닥 좋진 않아요 사실. C급이네 저기. 자, 일단 왕을 잡읍시다. 일단 왕부터 잡고. 자, 램프 한 대 때리면 열로 옵니다. 야, 씨, 맞을 뻔했다. 조금 뒤로 가줍시다. 자, 다 죽었죠 이제? 마법 램프가 이렇게 좋습니다 여러분. 끝! 자, 이거는 이제 하늘의 주인이 나오는데요. 와, 헥사곤이다. 요거는 이제 실드가 차요. 왼쪽 위에 보시면 차죠 하나? 많진 않지만 뭐 나 하나가 어디야? 그쵸? 자, 그러면 지금 돈이 얼마 있어? 78? 78이고 여기 가서 확인 한 번만 하고요. 살 거 열쇠 하나 있고요. 아, 여기 총이 얼마였더라? 총이 얼마였더라? 패트리트. 아, 이거 좋은데. 이거를 못 먹게 되겠네. 아, 이거 좋은데. 아쉽다. 그러니까요, 두 개는 줘야 되는데. 자, 열쇠 먹고 갑시다. 자, 3층으로 갑시다. 3층 가면 아마 저, 아, 예, 저주받고 게임 시작할 수 있죠. 구저주로 시작할 수 있어요. 그 내려가자마자 보이는 재단에다가 말 걸고
하면 아니 지금 그 2.5층을 가려는 이유는 그냥 한번 보여드리려고 KG1640님이 저전번부터인가 이틀 전부터 한번 보여달라고 하셨는데 시도할 때마다 계속 2층에 가서 계속 맞아가지고 예. 네. 사실 뭐 1.5층 이런 거 안 가도 리치까지 무난히 깰 수 있어요. 템만 좀 어느 정도 잘 나오면 괜찮게 나오면 나이스. 이 선글라스는 폭파될 때 살짝 느려져요. 조금 불편한 것도 없잖아 있긴 한데 럭이 하나 올라가거든요. 이게 럭이 그래서 좋은 것도 없잖아 있죠. 오. 헥사건 좀 써볼까요? 헥사건도 되게 좋은데 여러분 변신도 시켜줘요 가끔. 이게 데미지가 꽤 좋아서 가끔 변신도 시켜주는데 이게 안되네. 아 리로드 할때 느려지는 거 아니고요. 선글라스 끼면은 저거 할때 터질 때 뭔가가 터질 때 그때 느려져요. 왜 그게 뭐예요? 왜 그게 뭔지 모르겠는데 오 느려지니까 요게 좋네. 피하기가 왜 총이 뭐지? 야 기본 패시브가 나오구나. 요걸로 좀 갑시다. 자, 요거를 타면 맞을 일이 없어요. 안녕? 자, 갑시다. 아, 기막힌 총. 아, 왜 가? 아, 무슨 말인지 이제 알았다. 그 재장전할 때 데미지 좋아지는 게 톱니바퀴 그거랑 헷갈리시는 거 아닌가? 아, 예 알겠습니다. 누워서 있으세요 편하게. 뭔가 라디오라고 하시니까 뭔가 사연을 읽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대학생 과제 많죠 과제. 나도 대학생 때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 그때가 좋긴 한데 죽어라. 오케이 피해주고 수담 갑시다. 없구요. 여기도 없을건데 그래도 그냥 한번씩 해보자. 없죠. B급인데 요거 좀 아이 아까운데 터트리기는. 다음거 봅시다. 지금 몇층이야? 3층? 아씨 싫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넓은 데가 낫겠지? 오케이. 오 무난하게 왔네요. 가운데 것도 좋긴 하구나. 자 여기서 만약에 고물이 나오면 다음 것도 열까? 자 밑에 이제 바지 같은 거 입었죠? 그냥 다 까버릴까? 까버리죠 그냥. 그래요 나이스.
자, 이제 공포탄 쓰는 아이예요, 얘가. 최종 바로 직전까지 온 겁니다. 보세요, 이제. 얘 꽤 좋아요, 꽤. 이렇게 공포탄 써주죠. 한 10초마다였나? 몇 초마다 쏴줘요. 이게 꽤 좋아요, 진짜. 야, 맞았다. 한 대를 맞아야지, 그럼. 안 맞으면 섭하지, 또 내가. 그치? 날개 다음이 있다고요? 아니요, 없을걸요? 제가 알기론 없는데. 그 다음에 먹으면은 데미지가 세지기는 해요. 데미지가 세지기는 해요. 그거 말고는 없어요. 변화라는 게 없어요. 자, 여기서 한번 공포탄 해봅시다. 위없고. 3층 하나 먹을까? 아니야, 안 먹어도 될 것 같죠? 어차피 내가 뭐 상자를 많이 깔 것도 아니니까. 깔고 날개 다음? 아, 금색 로봇 되는 거, 그거는 그거 아니에요? 그 뭐야, 고물이 지금 이게 쓰레기가 나오잖아요. 쓰레기 때문에 이렇게 저 기사가 되는 건데, 그 쓰레기가 금색이 나오면은 그렇게 돼요. 걔는 나오자마자 돈을 50원인가 500원을 준다는데 아직 먹어본 적은 없어요. 해금은 해놨는데 아직 그걸 먹어본 적은 없어요. 자, 이제 4층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게 다음 날개 다음 과정이 아니고 아예 다른 걸 먹어야 돼요. 쓰레기를 애초에 금색 쓰레기를 먹어야 돼서. 자, 4층입니다. 뻥. 쓰레기가 열리라네. 됐고요. 빠뜨리고요. 얘는 아까우니까 요걸로 갑시다. 오케이. 물 뿌리니까 쉽네. 황금 고물이 맞아요, 황금 고물이. 어? 나 뭐 먹었는데? 뭐 먹었지? 돈이었나? 됐다. 얘네 왜 나오자마자 불이 붙어있지? 됐고요. 밑으로 갑시다. 우악! 무섭다. 엄청 따라오네, 진짜. 씨. 자, 얘는 죽을 것 같은데? 그치. 자, 거미. 그리고 오케이.
유리가 살리네 나를. 자, 그 다음 됐고요. 오므리 고고. 그렇지. 야, 총탄도죠? 요거 갑시다. 아, 뭐 이렇게 갈 길이 많지? 자, 핵, 요거 좀 쓸게요. 메스 샷건. 요것도 퍼졌을 때 맞는 게 조금 더 데미지가 좋아요. 한바. 됐고. 황금 고물이 출동! 아리가또. 으악! 으악! 이! 오, 씨. 와. 지금 총. 총알을 왔다 갔다 했다. 큰일 날 뻔했네. 어우. 맞을 뻔했어요, 지금. 됐구요. 자, 타이밍 맞춰서, 요렇게 쏴주시면, 끝. 오케이. 와, 나이스. 오, 느낌이 좋은데? 리치까지 충분히 깰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드네요. 뭐 좋은 건 없지만 보물이 너와 함께라면 어디든지 갈 수 있어. 오케이. 야, 이게 아마도 지금 저것 때문에 그럴 거예요. 선글라스 운1 올라가고. 근데 운1 때문에 이렇게 많이 잘 나오진 않을 텐데. 왜 이렇게 잘 나오지? 이게 그것도 있거든요. 네, 날개 기사가 끝이에요. 맞아요. 데미지가 좀 늘어나지 않나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자, 됐고요. 오케이. 뭐 나 뭐 또 먹었는데? 아이씨, 자꾸 이래. 에에에, 맞아요. 기본이 60%고요 열쇠가 있으면 72%로 늘어납니다, 확률이. 그래서 아까 전에도 일부러. 오, 아, 이거 약간 자신 없는데? 나 처음 보는 맵이라. 일단은 다 돌고 나서 봅시다. 근데 그런 설명은 없나요, 거기에? 이게 제가 알기로는 데미지가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더 끝이더라도 고물을 더 먹으면. 아, 그쵸. 아, 로봇은, 아, 에, 에, 에. 어, 드릴이다. 그쵸, 에, 로봇은 그래요. 상승, 상승. 와, 좋은데? 둘 다 사고 싶은데? 근데 그 5%가 되게 약간 미미해요, 올라가는 게. 근데 사람들이 좀 쓸데없는 패시브라고 하긴 하는데. 지금 이 고물로 고물 기사를 만들고 있으니 이건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네, 화력이 그것 때문에도 되게 괜찮아진 것 같아요. 고물이는 쟤랑 노는구나. 됐다. 에너지는 필요 없고요. 어? 뭐야? 저기. 저 옛날에 이 엔터 더 건전에 뭐 숨어 있는 게 뭐가 없을까 싶어서 궁금해서 나무 위키를 한번 정독을 했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징하죠. 자, 이제 고물기사 마지막. 나이스. 자, 보이십니까? 날개 달았죠? 예. 네. 여기 이제 마지막입니다. 저건 열을 수 있겠다. 저건 열을게요.
자동유도. 예, 길죠? 내용 엄청 많아요. 자, 이제 딜을 한번 보세요. 딜이 미칩니다. 저 공격 안 하고 있을게요. 딜을 보셔야 되니까. 자, 보이십니까? 전 공격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공격을 안 하고 있는데 딜이 이래요. 미쳤지 뭐. 다 썼다. 물. 오케이. 핵 강화할 수 있는 거 있어요. 그 전투 깃발이라는 아이템이 있는데 그거 먹으면은 펫이 세져요. 네, 그런 것도 있기는 해요. 근데 그거 말고 펫이 세지는 거는 아마 없을걸요? 그거 말고 펫이 세지는 거는. 네, 불 한번 아까 지웠습니다. 드릴을 사기엔 뭔가 좀 아깝고. 열쇠를 살까? 근데 드릴을 사면은 다음번에 페이데이 캐릭터가 나올 확률이 높아지는데. 열쇠 삽시다. 뭐 나오겠어. 잠깐만, 여기 내가 사고 싶은 게 있었는데. 그래, 여섯 번째 방이랑 별 모양이랑 뭐 사지? 요거 삽시다. 야, 별 모양 인형은요, 7초 동안 무적으로 돼요, 무적으로. 드릴 좋은데 문제는 지금 4층이잖아요? 5층에 딱 두 번밖에 없는데 이미 열쇠가 하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필요가 없어요. 열쇠를 하나를 사는 게 돈이 더 싸니까 그게 더 이득이죠. 네, 그래서 안 샀습니다. 1층이면은 드릴을 바로 샀을 거예요. 3층에 열쇠가 없었다면 그래도 아마 샀겠죠? 자, 어이구야, 너 너무 적극적이야. 아, 그래, 죽여봐. 아름답구만. 이렇습니다. 이러면 그 아이템들을 다 안 먹고. 저건 돌아서 갈 수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이쪽 먼저 갈게요. 네, 주인보다 더 강해요 지금은. 제가 안 먹었으니까. 저거는 나중에. 아, 일로 가야겠네요. 여기 뭔가 요거 확인 한 번만. 없고 한 번만 더. 오케이, 없어. 비밀방은 여기 없고요. 실드가 꽤 많네요 지금 보니까. 오케이, 메롱. 아이쿠야. 끝이야? 자, 출동 죽여라. 금방 죽인다. 별 옆에 있던 거는요, 여섯 번째 약실이었나 뭐였지? 아무튼 그거는 뭐 이게 뭐더라? 재장전 속도 빨라지고. 아무튼 그것도 되게 좋아요. 기억이 잘 안 난다. 네. 저게 자주 볼 수 있는 템이 아니라. 네, 별은 남 물약 상위호환, 맞아요. 근데 그게 별 차이가 없을걸요? 이거나 저거나. 뭐야, 또 나한테 떨어져. 아마도 실드인 것 같죠? 실드가 자꾸 떨어지는 것 같아 나한테. 됐고. 아, 한 방에 안 죽네 이게. 공포탄 도망갑시다.
숨고. 오케이. 지금 내가 요것밖에 먹을 게 없지? 비밀방 체크 조금만 할게요. 요 밑에도 비밀방 체크 없어. 야! 맞았다, 씨. 아이. 이래 자꾸 맞으면 되나? 어디야? 됐다. 야, 한 발로 되네, 이게. 야, 밀지 마. 씨. 오, 벽지강이다! 오, 안 맞았어, 이번엔, 씨. 저주로 나왔네, 벽지강이가. 아따. 나왔네. 아이씨, 벽지강이가 저주로 나오면 에너지가 좀 더 많아질 텐데. 그쵸? 야, 얘야, 아따. 야, 오, 다행이다, 씨. 오. 아, 예, 오늘도 2시까지 할 거예요. 보통 2시까지 합니다. 당분간은. 지금 와이프가 없는 틈을 타서 이렇게 하는 거라 와이프가 이제 내일 오거든요. 그래서 친정에 있다가 일요일날 만날 거라 내일까지는 게임을 이렇게 할 거예요. 내일은 근데 게임을 조금 일찍 할 거예요. 내일은 제가 일을 좀 더 일찍 끝마쳐서 평일보다는 더 적게 일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내일은 조금 일찍 시작해서 한 8시? 그때쯤 시작해서 2시까지 할 것 같아요. 오케이. 야, 미믹이다. 헤헷. 미믹짱. 검은 애블바리. 어디 갔어? 여기 있다. 후! 쥐갈고 형한테 뺏길 뻔했어. 자, 비밀방 확인하고요. 있는 것 같죠? 자, 위로 갑시다. 자, 꺼낸 김에 요거 좀 쓸까? 어떤 거가요? 아이템이요? 실드? 실드 얘기하시는 거겠지? 아닌가? 끝이다. 아, 이건 근데 터져서 조금 불편하다. 그걸로 합시다. 여기 좋다. 피해주시고. 야, 너무 믿는 거 아니냐, 너? 아, 뭐야, 왜 왔지? 이쪽으로? 에이. 왔다. 됐고요. 죽여라. 네, 실드가 지금 꽤 많이 생겼어요. 야, 제가 딜을 너무 잘 넣어줘서 내가 딱히 뭐 할 게 없어. 아름답다, 아름다워. 조금 확인하고. 없네. 아, 여기도 없겠다. 네. 자, 요건 일단 나중에 엽시다. 상자는 항상 나중에 엽니다. 항상. 데미지 보소. 야, 너무 밀고 가는 거 아니야? 총탄으로서 오, 야이리 발사기다. 하지만 돈이 모자름. 가슴 아프다.
아, 야이리 발사기 1층에 나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쉽네요. 살 수는 없고, 자, 방 한번 다 돌았나 확인 한 번만 하고요. 열쇠 두 개. 하나는 저거였고, 저쪽에 실드가 있었나? 에너지가 있었나? 에너지 있었던 것 같은데? 그치? 자, 요것만 엽시다, 그러면. 요거 열고, 상자 집착직만지. 이게 뭐였더라? 이게, 아, 파괴할 때, 체력이 회복됩니다. 자, 이제 왕을 잡읍시다. 황금곰을, 아, 부실 걸 그랬나요? 아, 생각지 못했다. 자, 돌연변이도 좋고, 이것도 괜찮은데? 메스 샷건도 지금. 오케이. 자, 메스 샷건으로 갑시다. 자, 지금 무적이 하나 있어서 이거 잘 써야 돼요. 난 맨날 무적 이런 액티브 아이템을 잘 못 써가지고 그냥 위험하다 싶으면은 바로 쓰면 되는데 안 써. 꼭 안 쓰고 있다가 맞아서 이렇게 쓰면 되는데. 자, 돌연변이로 정리 깔끔. 잠깐만, 헥사건으로 하자. 자, 아직 한 번 더 있죠. 쓰고. 와, 안 맞았다. 좋아. 예, 네. 패시 패시 훨씬 패시 훨씬. 저는 그냥 잘 피하면 돼요. 저는 잘 피하면 얘가 딜을 넣어줘요. 딜러라. 아, 지금 살짝 타이밍이 쉬는 타이밍에 딱 제가 심장을 꺼내서 살짝 뒤 덜 들어간 느낌이네요. 할 수 있는 것보다 원콤은 안 났어요. 이게 원콤이 나으려면 데미지가 진짜 어마무시해야 돼요. 말도 안 되게. 자, 됐습니다. 그래도 두 번 만에 잡았네요. 한 번 더 안 맞아서 지금 그것도 나올 거예요. 탄환의 주인. 에, 무기가 좀 약해요. 무기가. 자, 열쇠가 하나 남았으니까 저 가서 할까요? 아, 나중에 무기 또 상자 나올 수 있는데. 6층에서도 흔치 않지만. 요거는 그냥 갑시다. 예, 나중에 나올 수 있어요. 6층에서 상자가. 그래서 아, 이거 사고 싶은데 못 사고 총탄 우상이랑 갑옷 먹고 갑시다. 그 뭐요? 말씀 듣고 갈게요. 어젠가 보스 한 방에 죽이는 무기로. 아,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그 저도 어제처럼 그렇게 사기템이 나온 게 처음이라. 예, 임시변통 캐논 자체를 두 번째 본 거거든요, 제가? 저게? 근데 저렇게 사기적으로 만든 것 처음이라. 그것도 궁금하네, 그렇게 될지. 그거 잘 모르겠어요, 확실하게는. 자, 이제 6층에 왔습니다. 리치구요. 리치 뭐 금방 잡을 것 같은데? 딜이 워낙에 좋으니까 지금. 아, 유튜브에 그 영상도 올려야 되는데. 자, 새로 오신 분 어서 오시고요. 팔로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팔로우가 50명이 쉽게 잘 안 난단 말이에요.
자, 요걸로 합시다. 헥사건으로. 헥사건 갑시다. 이쪽 먼저 가자. 얘가 변신시킬 수 있어서. 와, 벌써 다 죽였어? 야, 너 혼자 딜하냐? 무슨 그 큰 애를 혼자서 다 잡았어. 기가 막히네. 가운데 얘 먼저. 안 죽었다. 씨. 됐구요. 뭐야, 또 있어? 오케이. 자, 불은 계속 불러야 돼요. 꺼질 때까지. 오케이, 너에게 맡긴다. 딜보소. 좋아. 오우야. 죽이고 됐습니다. 상자가 딱 하나 나와서 패시브 같은 거 하나 나오면 딱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는 안 해주겠지? 자, 피해라. 얘 먼저 죽이고, 얘 근육뚱땡이는 니가 죽여라. 안 돼? 한 번만 더 기회를 줄게. 오케이. 트위치 광고 보면 트위치에 도움이 된다는데 광고 수익이 스트리머한테 들어가나요? 글쎄요, 아직은 저한테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저도 이게 수익은 솔직히 제가 지금 바랄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서 뭐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 그거는 유튜브도 원래 옛날에는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막 수익 줬었는데, 이제는 그 팔로워가 1000명이 넘어가야 되고, 여태까지 제 영상을 본 사람들이 400시간인가 이상 돼야지 그때부터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수익을 낸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 아직 트위치에서 뭐가 수익이 나고 막 이런 건 없어요. 어쨌든 도네이션 막 이런 게 아니면은 저한테는 아직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아마. 제가 알기론. 아, 또 실드. 받은지 어쩐지도 모르게 너무 바로 나타난다. 내 바로 발밑에서. 오! 자, 요거 말고 딴 거 넣을 게 없죠? 오케이, 요거 먹읍시다. 총탄 잘 나오네. 잠깐만, 이거 합쳐지는 거다. 네, 현재까지는 일단 재미로 하는 거기는 한데 저도 언젠가는 그 수입을 내기는 해야 돼요. 왜냐면은 제가 그래도 한 집의 가장인데 게임을 100날 하고 있을 순 없지 않겠어요? 지금은 그래도 좀 아이도 없고 여유라는 게 있어서 게임을 하고 해도 와이프가 별말 안 하지만, 수익이 없는데 이거를 막 40대 50대 막 이럴 때까지 계속하게 냅두진 않을 것 같고, 애 생기면은 이제 수익이 안, 애 생기고 수익이 안 나는 상황이면 게임 그만하라고 할 것 같기는 해요. 제가 봤을 땐 애도 있는데 수익이 안 나는 일에 계속 그렇게 막 매달려 있으면은 딱히 좋아하지 않겠죠? 그래서 제 목표는 그 전에 수익을 내는 거긴 한데 어려울 것 같기는 해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야지 이거를 스트리머를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뭐 어쨌든 뭐 희망사항이고요. 뭐 어떻게든 되겠죠. 야, 오야, 씨.
으따. 아, 그래도 지금 실드가 워낙 많아서 괜찮다. 에, 현실은 어쩔 수가 없죠. 이게 현실은 어쩔 수가 없어요, 진짜로. 근데 뭐 제가 할 수 있어서 계속 하면은 좋은 거고, 저도 지금 목표는 수익을 빨리 내서, 제가 원래 토요일에도 일하는데 토요일날의 일을 빼버리고 스트리머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거 제 목표입니다, 목표. 그래서 토요일에 일을 빼버리고 토요일날 원래 일하던 시간에 게임하면서 스트리머 하면서 게임도 하고 사람들에게 얘기도 하면서 요렇게 하는 거. 맞으면서 달리면 아, 곤란하죠. 그건 곤란. 자, 요 색깔 애들을 먼저 죽여줘야 돼요. 얘네가 끝까지 가니까. 됐다. 아, 막혔네 여기. 아, 요쪽 먼저 갑시다. 자, 한 방. 얘도 한 방. 너도 한 방. 쟤는 오므리가. 실드가 길어지다가 두 줄까지 만들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제가 그랬던 건 아닌데, 어떤 옛날에 어떤 사람이 그렇게 했던 거를 제가 봤던 적이 있긴 하거든요. 두 줄까지 가능해요. 근데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에너지 칸을 두 줄까지 만든다는 게 불가능합니다. 네. 자, 어쨌든 도착했네요. 말하면서 돌연변이. 지금 저는 솔직히 그렇게 딜을 신경 안 써도 돼서 말이 안 나오냐. 자, 왔습니다. 리치, 오래간만이야. 자, 딜 얼마나 넣나 한번 볼까요? 많이 넣네. 되게 꽤 많이 넣네요, 진짜. 자, 갑시다. 오케이. 오케이. 야, 총, 자기보다 큰 총을 이렇게 들고 다니네. 귀엽다. 자, 두 번째 갑시다. 안녕? 우리 방금 전에 봤는데. 기억나? 오케이. 야! 맞을 뻔. 안 맞았구요. 이렇게 돌면 맞습니다. 잘 돌아야 돼요. 맞아도 상관없긴 한데, 아, 좀 피하고 싶은데. 백 헤게모니짜리 총이 이름이 뭐죠? 이름을 알려주시면 좀 더 정확할 것 같은데. 설마 부분 유료화 총 얘기하시는 건가? 부분 유료화 총을 얘기하시는 거면 전혀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거 돈을 쓰는 거거든요. 지금 57원 있잖아요, 제가 돈이. 그 부분 유료화 총은 저 돈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없으면, 야, 좋겠다. 그 총 못 써요. 빵. 따무서고. 와, 또 맞았어. 또 맞을까? 또 맞자. 그 데미지는 나쁘진 않다만 얼마 못 써서 쓸 수가 없어요. 자, 리치 잡았습니다. 이 고물기사가 워낙에 좋아서 제가 딜을 딱히 안 해도 돼요, 이거는. 두드깐 두드깐.
이 노래가 너무 좋은 것 같아. 인디게임은 진짜 음악이 차지하는 비중이 되게 커요. 괜찮아 괜찮아. 그럼요, 항상 깨져 뭐. 자, 근데 제가 이제 못하는 거는 구저주 이런 거는 자신 없어요. 그리고 터보 모드 있잖아요, 그거는 위치까지 가본 적이 없어요. 중간에 죽더라고요 자꾸. 꼭 이 고물기사로 깨면은요 오른쪽 위에 사진이 저거예요. 뒤에 보면은 지금 로봇은 멀리서 이렇게 손만 들고 있죠. 하는 일이 없으니까 고물기사가 깼잖아요 지금. 이 게임의 원래 목적은, 일단 녹화본 여기서 끊고.